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비콘강을 건넌 겁니다. 이제 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 이 중심에는 윤 대통령의 고집과 윤 대통령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의료 사태를 다 통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 저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미래일이니까 일단 뭐 예단할 수 없지만 나는 그 부메랑이 당신한테도 돌아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스탠드 수술처럼 조금만 일찍 받았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건데 그 어머니가 돌아간 겁니다. 그 한을 여러분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 부산에서 30년 차 내과 개원을 하시는 김홍식 원장께서 배산 메디칼 내과 원장께서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야기죠. 이제는 2주 뒤인 9월 6일부터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모집 전형이 시작됩니다. 39개 의과대학 4489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며 수시 3014명 정시 1475명의 수시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두 배 정도 되네요. 수시 모집 공고가 이미 나갔고 각 고교에서 수시 전형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바 수시 모집만으로 이미 작년 신입생 수를 넘어서기에 정원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이제 루비콘강을 건넌 겁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과 그 희하 부하들이 다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뭐 다른 이야기 안 됩니다. 뭐 박단 씨가 한동훈을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의대 휴학 13,989명 중 1학년 휴학생 2,800명 신입생 4,500명 내년도 예과 1학년은 무려 7,300명이 같이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려하여 정부가 금년 1학년에 한해서 유급 면제 특례법을 작동하기로 하였으나 이게 웃기는 게 그러면 2학년이 6,000명이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정상적인 의대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의료 환경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정원 반대도 중요하지만 이제 새로운 국민에 대해 고민해야 됩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계속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게 될 때 의대생들이 언제까지 수업 거부할 것인가, 전공의 지원은 언제까지 거부할 것인가, 후배들의 수년간 공백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정원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신입생 정원을 막으려면 2025년도 신입생 정원이라는 현실을 감안한 미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2025년 정원 이후에 국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면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말하면 지금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승리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의료계가 단결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강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윤석열 외 이대로 가는 거죠. 윤 대통령이 소망하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태를 보시게 되면은 이 글을 보고 한 분께서 대학병원의 도산과 관련 직종의 연쇄적인 몰락이 끝없이 이어지고 만 명 이상의 유능한 젊은 전공의들의 피해를 보고 2만 명에 가까운 의대생들의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피해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집단적 사고에 빠졌기 때문에 본인들은 피해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본인들은 크게 문제가 없고 예, 그냥 제압하고 다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저는 파국적인 측면이 나올 겁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한 분께서 상황을 좀 더 최상의 상황은 윤 대통령이 현실을 인정하고 원점 재논의한다고 하면 과거의 한 50%에서 많으면 70% 정도가 회복될 거고 나머지 30% 정도는 회복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걸어온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재논의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자기 목숨이 갈려도 죽을 때까지 오기를 불리는 그런 성격 같습니다.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미래가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의과대학 1학년 3,000명에 2025학년 4,500명을 합해서 7,500명이 내년에 수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들어오는 신입생도 내년 수업을 안 들었을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막상 당사자가 되면 표변을 하게 됩니다. 의사 국시도 안 보고 의사가 배출이 안 되고
전문의도 배출이 없고 마지막 지금 교수들이 찍히는 것 같은데 이들마저 지쳐 떠나면 끝입니다. 그런 끝은 어떻게 되실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각자 도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수술하는 명의의사들의 맥이 끊기는 게 무섭습니다. 아프면 수술을 못하고 죽어야 됩니다. 어제 여러분들 이 필수과의 전공의들의 이 술기 의료기술 전수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을 새로운 각도에서 지적하신 의료인이 한 분 계시네요. 수술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주치의는 소송 부담 때문에 전문의나 전공의들에게 수술 경험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네요. 배우는 게 적기니까 전공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한 분께서는 의사 봉급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다른 사람 봉급이지만 병원이 그렇게 이런 돈을 많이 못 버는데 또 병원에 계시는 여러분들 분들이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병원이 여러분들 그렇게 간당간당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악마화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의대에 들어와서 유급을 안 당하려고 날밤을 새고 시험 보면서 6년을 보냅니다. 학비도 일반과의 두 배를 냅니다. 어렵게 졸업한 뒤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최소 시급도 못 받고 주 100시간 일한 사람들을 카리텔에 악마화했습니다. 군복무는 39개월 아직도 술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봐가지고는 의료를 하신 분 같네요. 이유는 전공의 수련기간 칼이나 내시경을 잡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의사 되면 좋다더니 그렇게 열심히 몸을 빠개가며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보호자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가가지고 40대에 한 1, 2억 정도를 받는 모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